왔나요? 오르다. 살짝. 오, 진짜 신기하다. 약간. 오케이. 오케이. 저는 다이어트가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먹을 거예요. 라면과 닭가슴살과 오, 되게 넘친다. 닭가슴살, 그다음에 모닝 두부. 오케이. 너무 얘네 위주인가? 살짝 올릴게요. 됐다. 오케이. 참, 이걸 어디다 세워두지? 여기다 세워두고. 자. 됐다. 오케이. 자.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예스. 제 라면이 너무 먹고 싶었어. 라면. 오늘의 먹방은 자, 왕뚜껑. 왕뚜껑입니다. 되게 낯설다. 뭔가 이렇게 하려니까. 자, 오늘의 왕은 왕뚜껑이에요. 너무 먹고 싶은, 다이어트 하면 꼭 이게 먹고 싶더라고요. 얘를 예스. 되게 조금 매워. 지금 오, 왜 팔꿈치 조각기추 묻었어? 안 물었는데? 근데 제 목소리는 잘 들려요? 내 목소리는 잘 들리나? 자, 소리를. 내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식사를 또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해보자고요. 일단 아 마실 거. 아 시원합니다. 잘 먹어볼게요. 닭가슴살,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거 시켰어요. 배달 다른 거 시키면서. 시켰는데 다이어트 하는 분도 있어요? 오, 한 입. 오, 예스. 자, 먹어볼게요. 나는 이걸 다치고 먹어야 돼. 알죠? 저는 약간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자자자. 어. 자, 이렇게 받쳐서. 오케이. 잠깐만. 이게 꽤 커요. 이봐요, 이봐요. 자. 와우. 이거 쓸란가? 자,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소리가 지금 잘 들려요? 아, 진짜? 오케이. 그래서 다이어트하면 먹방 많이 먹는데, 짜파게티도 그렇고, 꼭 이렇게 알타리나 파김치 해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미칠 지경.
그냥 얼른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닭가슴살 한 입 나눠줘요. 일단 이거 한 입 드릴게요. 자, 한 입 드리고요. 자, 요거 자, 요거 자. 맛있어. 닭가슴살이랑 라면이랑 같이 먹어주세요. 우와, 어휴, 나 약간 먹방 유튜버님 된 것 같아.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 닭가슴살 있어요. 너무 맛있어. 무슨 라면이냐면 왕뚜껑입니다. 거기가 베르니 집이야? 어, 우리 집이야. 여기 또 나 있잖아. 크리스마스니까 머리 위로 하트 만들어주세요. 냉. 아, 김치 든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기본을 먹고 싶었어요. 그냥 왕뚜껑입니다. 그런 날 있잖아요. 갑자기 왕뚜껑 먹고 싶어지고 지고 싶은 날? 말이 나는데? 그런 날, 왕뚜껑 먹고 싶은 날. 그런 날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원래 라면을 다 좋아하는데 와우 되게 제가 라면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다이어트 해가지고 일단 그래서 나름 뭐라 해야 될까, 이게 탄수화물이잖아요. 그걸 영양소를 다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름의 양심을 챙기려고 지금 두부와 닭가슴살을 먹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그냥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 먹기 그래가지고. 아, 김치랑 라면 야무지게 한 입 해주세요. 오케이. 자, 일단 저는 김치를 먼저 먹는 타입이에요. 자, 김치. 와, 진짜 맛있어. 라면 몇 개나 끓인 거냐 했더니 일단 라면 컵라면이에요. 컵라면 하나입니다.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이걸 이 하나만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뭔가 혼자 먹기보단 부모들이랑 오랜만에 또 먹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 스포를 바라시겠지만 저는 스포를 하지 않겠습니다. 스포할 게 없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하지 않을까. 누군가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 또 이제 솔라 언니도 그렇고 오늘 또 휘인이 스케줄 듣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정말 궁금한 거. 왜냐면 내일 언니도 얘기도 해야 되고 지금 휘인이도 분명 얘기를 할 테니 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말할 시간이 되게 많을 것 같아. 눈나서 갑자기 그랬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스포라고 하기엔 일단 라면이 뿌니까. 자, 근데 저는 지금 알타리도 좋아하고 배추김치도 좋아해요. 김치라면 다 좋아요. 드레스 예쁘다. 계속 돌려봤다. 거짓말. 뭐지? 테니스, 배드민턴
공이라고 해놓고. 오늘 TMI 있으신가요? 오늘 TMI. 오늘 TMI라. 오늘 TMI. 오늘 TMI라. TMI가. 오늘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는 거? 되게 요즘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아니 눈이 막 너무 일찍 떠져요. 진짜로. 진짜로. 자. 오. 오늘 날씨 더웠어요. 너무 더웠습니다. 왠지 날씬해졌다. 그래요? 살짝 민망한데 다이어트 열심히 했다고 하긴 좀 민망하긴 하네요. 대신 단백질을 좀 잘 챙겨 먹었어요. 그동안 잘 안 챙겨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어떤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저는 PT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운동을 PT를 그동안 너무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혼자 또 운동도 해보고 일단 식단을 먼저 해야 좋을 것 같아요. 먹방 재능러. 일단 저도 많이 먹질 못하기 때문에 닭가슴살은 청양고추 맛이에요. 원래는 동생이 그 닭가슴살을 우유에 살짝 한 다음에 삶아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없어서 시킬 때 같이 시켰어요. 이게 근데 우와 쓰러 싶어 있어. 와. 아 레터링 물어보시는데 말을 드려요? 말을 드립니까? 말을 드립니까? 여기 문별대 채널인가요? 여기는 오고 싶은 사람만 와 채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먹을 거에 너무 어디 집중해서 입에 막 묻었을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합니다. 진짜 안경이 아니죠? 진짜 내 제가 손톱을 좀 많이 잃어서 눈알을 만지고 왔어. 목에 레터링. 목에 레터링은 프레젠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프레젠트가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그 현재 현재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사용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현재 나를 나의 중심을 잘 지키자. 모든 현재가 잘 잡혀야 미래도 잘 잡히고 하고 그리고 뭔가 여기가 중심의 추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프레젠트하고서 이렇게 단 모양을 살짝 이렇게 T에 이렇게 단 모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심을 뭔가 어디에도 휘둘리지 말자 라는 의미를 담았죠. 그렇습니다. 안경을 없는데 왜 꼈어요? 나만의 패션?
언제 새로운 틱톡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틱톡이요? 요즘 재밌는 거 있나? 이번 주 문나잇 게스트 가르쳐주세요. 어? 알지 않나? 알지 않아요? 아닌가? 나 알아나? 아니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잡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반전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지금 댓글만 봐도 진짜 해외 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아니요, 지금 동시간대에 있는 우리 부모들은 같이 먹고 있어서 바쁜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같이 먹기 위해. 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디저트로 토망고? 맞나? 토망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이거 꽤 큰데? 내 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입에 들어갈까? 아! 안 먹어요, 그게. 이거 다 먹고 뭐하냐? 우리가 뭐 하려고 만난 셋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만난 사이는 아니고 그냥 볼래? 그냥 보는 사이 아닙니까? 콧물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 다른 휴지예요. 이건 입 닦았던 거고, 이건 코 닦았던 거예요. 다른 휴지입니다. 물티슈입니다. 우리는 그냥 만나는 사이지. 맞지 않습니까? 소파에는 왜 쿠션? 쿠션이에요, 쿠션. 이번 앨범 노래 감상후기잖냐. 일단 뭐 제가 뭐 많은 후기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만 듣고 저는 되게 뭉클했어요. 뭉클. 언니 두부 안 먹나요? 일단 요거를 좀 깔끔하게 먹고 두부를 먹도록 할게요. 아! 우와. 요즘 맞아요. 요즘. 아 근데 그럼 안 되는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 먹방 중에 라면에다가 순두부를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끓여 드시는 먹방러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그 열라면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라면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왕뚜껑. 하지만 오늘은 왠지 왕뚜껑. 저도 국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라면에 국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라면 먹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먹어 그러면은 면만 빼서 먹고. 최애 라면, 육개장도 좋아해요. 육개장. 옷 정보 좀 주세요. 여기. 그리고 얘는 MLB. 요즘 꽂힌 거요. 요즘 꽂힌 게 없어요.
그냥 요즘 꽂힌 건 없고 그냥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7년 차도 됐고 그리고 많은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못 보여드린 것도 많지만 많은 모습도 보여드렸고 그냥 저는 뭔가 팬들 우리 무모들이랑 뭘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모들이 더 보고 싶은 게 뭘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무모들이 뭐라 해야 되지? 무모들이 어디 못 가게. 어디 못 가게. 그렇습니다. 친구를 많이 만나지 않았어요, 요즘은. 집에서.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설치해둔 게 있거든요. 일단 이걸 먹고. 그냥 무모들이 해주세요! 했던 거 중에 하나를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모두들이 해줘, 이거 보고 싶어 했던 거를 내가 항상 두렵다 했었는데 좀 뭔가를 그냥 앨범은 아직 아니에요. 정확히로 할게요. 일단 마마무 앨범이 먼저니까 앨범은 아닙니다. 그냥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아, 맞아. 셀피지 3주년. 뭐였지? I wanna be selfish. 아직 많은 나의 wish. Wish. 음주가 마마무 하실 생각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계획된 것도 없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문보수를 집에 보내시는 게 어때요? 저는 저를 틀에 가둬 놓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도 여러 착장도 입어보는 거고.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이게 다이어트 중에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얘를 닫고 두부와 닭가슴살을 넣어볼 예정입니다. 얘를 좀 내려놓고. 일단 두부. 다시 얘를 살짝 일로 옮겨. 얘는 남았으니까 두부랑 같이 먹을게요. 아깝잖아요. 먹을게요. 흘리면 안 돼. 오케이. 얘랑 닭가슴살이랑 그리고 토망고. 아, 토망고. 토마토. 타돌 언급 그만이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제가 대답 안 해도 되니까, 부모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기한 사람들 많죠. 언니, 다이어트 할때 식단 먹을 거 먹으면서 단백질은 꼭 챙겨요? 네, 저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꼭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언니 오늘 기분 좀 어땠어요? 기분 요즘 기분은 제가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게 막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난 어떤 기분일까? 라는 생각이 그냥 좀 들어요. 네. 자, 얘를 이렇게 좀 잘라볼까요? 오 예스.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그런 거. 그냥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는 느낌? 요즘 무서워. 오케이, 예스. 이게 모양이 이쁘진 않네. 이렇게 얘를 한번 더 잘라보고 싶은데 너무 큰데. 오케이. 자, 보이나?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네. 잠깐만요. 이렇게 여러 컬럼. 그리고 아, 이거를 오리엔탈을 먹을지 지금 고민인데. 제가 사실 여러분 두부를 안 좋아해요. 두부를 안 좋아하는데. 얘는 뭐로 먹어? 두부를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 하잖아요. 얘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두부의 맛을 모르는 벼라. 난 두부를, 그러니까 그 김치찌개에 들어간 두부도 잘안 먹어요. 버섯이랑. 와우. 이거 맛있다, 이거는. 맛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자, 두부. 안 좋아한다며.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데 맛은 있네? 라는 거지. 언니 이번에 유니콕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건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죠. 그래도 잘 먹네요. 그러니까 이게 알겠네? 그러니까 먹어야 몸에 좋은 거니까. 오해 없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 맛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두부를 딱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요게 모든 맛을 만들어주네요. 두부 싫어하시는 분도. 뭐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언니 제게 행운을 빌어주세요. 정연아. Lucky. Lucky I'm in love. 이 노래 있잖아요. RBW 신사옥은 어때요? 진짜 뭔가 되게 잠깐 이제 미팅 때문에 갔었어요, 신사옥을. 저희는 이제 장안동 연습실로 가지만 갔었는데 뭔가 마음이 그냥 이제 진우 대표님과의 이제 미팅이었는데, 대표님과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김도훈 대표님보다는 김진우 대표님이랑 되게 오래됐어요. 저희 이제 대표님이 두 분이시잖아요. 오래됐는데 어떻게 보면 저를 발탁해주시고 또 이 팀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대표님이랑 둘이서 되게 마음이 되게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직원분들도 몇 안 계시고 회사도 되게 작았었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표님 진짜 고생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니까 저희 마마무 멤버들도 너무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일단은 그걸 떠나서 정말 RVW에서 되게 다양하게 많은 거를 하시고 또 저희한테도 다양한 기회가 그만큼 돌아오니까 그래서 진짜 아, 대단히 고생도 많으셨구나.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그냥 옛날에는 맞아 고등학교 때 진짜 교정기 딱 끼고 대표님 하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컴백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갈피가 하나도 안 잡혀요. 조금만 스포해줘요. 일단 앞서서 제가 오늘은 스포를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이제 지금 휘인이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휘인이도 팬분들과 같이 있고 그리고 내일 또 솔라 언니의 그 컨셉이 있잖아요. 마마무 얘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오늘 먹방이 컨셉이어가지고 오늘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인이가 장르 락이래. 아 락이래? 락이래요? 아 진짜? 이 자식 꽤나 꽤나 오아 토마토님만 이게 토망고예요 여러분들. 맛있어. 너무 달아요. 맛있어. 바지 정보. 이 바지? 바지 정보도 여기 겁니다. 락은 너무 아, 왜? 나.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락인데? 락 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 메인 보컬 가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메인 보컬을 할 수도 있지. 저 토마토 싫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싫어할 수 있죠. 왜냐면 제가 두부를 싫어하듯이. 근데 이 토마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토마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나도 이거, 저도 이거 먹고 완전 신세계였어요. 언니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썼나? 그치, 일요일인데 누가 머리 감나? 나는, 거의, 원래, 주말이니까 안 감았죠. 저도 내일 출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월요병이란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월요일날 출근을 하니까. 역시 소스가. 그래, 평일만 잘 씻고 다니면 돼. 맞는 말씀. 그럼 어떤 토마토냐? 이거 약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토마토에 설탕 해서 먹는 거 아세요? 그 맛인데 스테비아라고 해야 되나?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막 몸에 안 좋은 건 아닌 그런 거예요. 나우 제작진이 옵니다라고. 아 진짜 나우 제작진 분이세요? 근데 제가 제작진분들한테도 말했는데 저 월요병 생겼다고. 아 무무들이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알겠네. 이게 채널 플러스와 그러니까 전용기와 일반과 다른 점은 독특해. 되게 독특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오, 이런 질문을 나에게? 라는 생각? 약간 그런 느낌이고, 전용기는
우리들끼리 놀아봐. 약간 이런 느낌이고. 오, 독특해. 라는 느낌? 좋습니다. 채풀이 좋다고 하시는데, 채풀이 좋긴 할것 같은데, 그냥 되게 언니, 저는 토마토를 먹지 않지만 케첩을 먹을 줄 안, 먹을 겁니다. 근데 맛이 다르지. 일단 케첩은 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첩은 드실 것 같아요, 다들. 이게 살짝 올려야 되겠다. 그럼 보이겠지? 오케이. 일반이 더 좋다. 채풀은 돈 없어요. 오 마이 갓. 그쵸, 돈이. 그게 돈, 그런 것 같아요. 채풀은. 그래서 좀 마음에 걸리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채널 플러스를 막 사용하는 팀이 아니니까. 근데 팬들, 무모들이랑만 하고 싶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오늘 운동 안 했습니다. 오늘 운동했냐고 여쭤보셔서 오늘 운동 안 했어요. 오늘은 주말. 지금 한 제가 눈이 왜 이렇게 부었냐? 원래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쌍꺼풀이 완전 생겨가지고 이제 나 무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무쌍이 아니라 이렇게 선들이 일단 왼쪽은 완전 잡혔어요. 근데 얘는 막 속상됐다가 커상됐다가 왼쪽은 완전 이제 잡혔고 오른쪽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여기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잡혀가는 시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께서 다 쌍꺼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예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나중에 너도 쌍꺼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에이 이랬는데 진짜 선이 이렇게 생기면서 요즘 진짜 무쌍이 좋아. 이제 못해요. 못하죠. 저도 무쌍이 좋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무쌍인 건 무쌍인 거고, 아예 쌍꺼풀은 쌍꺼풀 있고. 그러는데, 쌍꺼풀 있는 눈매보다 나는 내눈 무쌍이 좋다고 했던 문별님한테 쌍꺼풀이 생기다니. 그러니까 나 이제 그 노래 못 불러. 제가 못 부르는 노래 한두곡 있어요. 일단 그 노래 못 불러. 나로 말할 거못 부르고. 쌍꺼풀 있는 눈매보다 나는 내 눈. 뭐지? 무쌍이 좋아. 그거랑 그거 못 부르고요. 벌써 내 나이 스물넷. 그 고향이 그 노래 못 부릅니다. 두곡못 불러요. 그래서 참 반쌍으로 바꿔야 되나? 쌍꺼풀이 있는 눈매보다 나는 내눈 반쌍이 좋아. 이렇게 1cm도 왜 1cm는 뭐지?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갑자기 듣고 싶을 때 있었어요, 고양이가. 벌써 내 나이 스물넷. 이거를 이제 듣고 싶은데 그때 옆에 용선이가 있었거든요. 차에서 듣고 있어가지고.
언니 나 이제 이 노래 들어봤냐? 이 노래가 벌써 내가 24살 때 이걸 한 거다. 그랬더니 와, 그래서 나이 노래 못 부른다. 부르려면 가사 바꿔야 된다. 얘기해서 한참 웃었던 게 생각이 나. 벌써 내 나이 서른 아니야. 스물넷. 벌써 내 나이 스물넷 이거잖아. 34 이렇게 가야 돼. 33, 32, 30 이렇게 떨어지면 약간 딱 맞춰 떨어져야 돼. 벌써 내 나이 31, 31도 안 돼. 32, 33, 34 벌써 내 나이 25부터 안 돼. 벌써 내 나이 22부터 아니 22부터 30, 32부터 34까지 가능합니다, 이 노래. 서른, 어때, 이런데. 아니, 안 됩니다. 어두머니, 30대, 오, 똑똑하다. 벌써 내 나이 30대. 아니야. 근데 나이는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31은 31. 영어로. 31 이거 다니까. 31. 29, 아, 너무 길어요. 29는 너무 길어요. 31, 아. 이게 2부터, 32부터, 34까지 가능합니다. 벌써 내 나이 30살 30살 이렇게 막 요즘에 그 뭐냐 옛날 사진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정말 앳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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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낯설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앳돼 앳돼다 벌써 맛있는 벌써 다 먹었어 도망고 언니, 내댁 읽어주면 진짜 평생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정말? 나안 만나도 되겠어? 어? 만나야지, 우리. 언니, 라이브 좀 자주 해주세요. 저도 자주 하고 싶죠. 자주 하고 싶고, 자주 하려고 하는데, 저도 나름, 마음은 되게 급한데 자주 할게요.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 맞는 말이니까. 라이브 좀 자주 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네요. 저도 자주 하고 싶은데 저도 이게 저로서 되게 게으른 인간이다 보니 못하고 있네요. 계속. 언니,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별이의 볼살님께서, 인생, 나도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 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인생이었으면, 몰랐다.
언니 펜트하우스 3 WAWA와 함께 컴백해서 좋아요. 아, 나오나요? 자, 요즘 하루하루를 막 열심히 살다 보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정신없이 살다 보니 걸도 놓치고 있었네. 문너잇에서 적어준 말 덕분에 힘났어요. 감사해요. 라고 하시는데, 그냥 그걸 쓰면서, 그러니까 막 솔직히 그걸 보면서 제가 뭐 띄어쓰기나 그냥 맞춤법이나 이런 거는 그냥 둘째치고, 그냥 너무 그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었고, 아, 나도 모모들과 같이 그렇게 힘내야지라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되게, 마음이 앞선 글이었어. 네, 그래서 글씨체 보면 그냥 빨리 내 마음을 전달해야지라는 생각만 왔었던 것 같아요. 언니, 인스타 라이브 할 생각 없으세요? 인스타 라이브가 좋으세요? VM이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약간 라이브를 하면 V앱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고, V앱 하면은 라이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과반수로 해볼게요. 무무들의 의견이, V앱이라고 하시는데요? 죄송해요. 아까 그 라이브님, 죄송합니다. 지금 V앱이 되게 많아요. V앱이 거의 한, 인스타 라이브? 지금 하나 있습니다. V앱이요. 일라는 다시 보기 안 돼요. 지금 쌩얼인가요? 네, 쌩얼입니다. 아, 아까 뭐 설치한다는 거 보여준다면, 일단 먹고, 우리 이렇게 급하게 만나는 사이입니까? 그럼, 잘 싸워. 탁! 이런 사이입니까? V앱이 좋대요. 둘다 괜춘? 둘다 괜춘? 이러고 쌩얼도 이쁘네. 예쁘네. 우리 둘. 남자라. 어울리네. 아니요, 예쁘지 않아요. 지금. 필터빨. 필빨. 언니 비대면 소개팅 해주세요. 우와, 재밌겠다. 자, 만난 거야. 여러분들이 계속 댓글로 대사 해주셔야 돼요. 토마토 묻었어. 댓글로 이제 레스토랑에 온 거야. 이거 약간 그거야. 뭐라 해야 되지? 그 스테이크예요, 여러분들 이거. 자, 레디. 액션. 아니야. 처음 보는 사이야, 처음 보는 사이. 소개팅 하는 사이. 둘, 셋. 안녕하세요. 윤결입니다. 일찍 오셨네요. 진짜요? 진짜요? 뭐 시키실 거 있으신가요? 똑같은 거요? Yes. 자, 여기 똑같은 거 주세요. 안녕하세요. 취미가 어떤 거세요? 취미가 어떤 거세요? 저랑 겹치면 제가 뭐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오글거려요. 라고 하시는데, 이 친구 보소? 이 친구 보소? 나는 그럼 안 오글이겠, 안, 안, 오, 안 오글거리겠나? 무무들이 해달라고 한 건데, 이 친구 보소? 다시 올게요. 취미 운동이요. 운동,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사이드, 사레레 좋아하세요? 아니면 프레스 좋아하세요? 뭐, 등근육 많이 하시나? 저기 초면인데 죄송한데요. 토마토 먹어주세요.
제가 토마토가 아니라 이거 그거예요. 제가 스테이크인데 제가 스테이크 좀 먹어볼게요. 좋아하는 부위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부위인데 드셔보실래요? 드셔보실래요? 여기 되게 잘하네요. 아, 저는 피 뚝뚝 떨어지는 거잘안 먹어가지고요. 저는 다 익혔습니다. 자, 이게 참잘안 썰어지네요. 너무 익혀가지고. 자, 드셔보시겠어요? 자, 초면에 이런 거안 된다고요? 오케이. 되게 까칠하신 분이네. 그래, 우리 별이 하고 싶은 거다 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무의 소원이래요. 비대면 소개팅을 해주면 안 되냐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소꿉놀이 하는 기분이다. 진짜 언니 혼자 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다시 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요, 저 요즘 무슨 생각하면 지내시나요? 요즘 되게 날씨 되게 좋잖아요. 저랑 롱보드 타러 가시지 않을래요? 제가 요즘 보드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보드 한번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게 아니 전 소원이라고까지는 안 했대. 알겠어. 소원이라까지 안 했지만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를 저와 같은 의견으로 가셔야 될 분이 지금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점점점을 지금 하시면 어떡합니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소원이라고까지 안 했지. 그래, 취소. 그건 안 했다. 그건 좀 과장시켰다. 그거는 너무 거짓말이었다. 오케이. 취소. 아, 여기 오 보드 좋 네. 자,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 자, 돌아갑시다. 아, 저는 요즘 쉬고 싶대요. 아, 요즘 일이 많으신가 봐. 요즘 누가 힘들게 하나 봐. 괜찮으세요? 아니면 제가 저희 회사에 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오시겠어요? 제가 일단 그 자리에 오시겠다고 하면 제가 협상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심지어 보드 잘 타세요? 아, 다시 보드 얘기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계속 과거를 갔다가 막 미래 왔다 현재 왔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천천히 가면 되나요? 아, 비염 때문에 그런데 휴지 좀 달라고. 비염이면, 비염. 오, 센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아, 휴지요? 오케이. 아, 이거 제가 코 닦은 건데. 절대 입 닦은 거 아니고 코 닦은 거예요.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이것도 있지 않아요? 약간 다섯 건은 언니 왜 근데 누가 봐도 소개팅 안 해본 사람 같아. 그러니까 나도 소개팅 해봐야 알지. 이렇게 스테이크를 썰면서 아 비하면 두부가 좋아요? 죄송해요. 제가 그 속도 모르고 제가 다 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 되게 훅 들어오시네. 되게 매력적이시다. 저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면요.
일단 제 과장을 좀잘 받아주셔야 돼요. 제 몰입이랑. 그리고 전 되게 바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가둬두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저 어때요? 라고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전첫 만남에서 저희의 뭐 그쪽에 그런 거를 결정할 수 없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바람기 감수할게요. 그래서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한 다리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바람이요. 제가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아니,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사람이 마음이 좋아요, 사랑해요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니 띠동갑 연하 괜찮나요? 아, 띠동갑이신가요? 나이가 그러면은 띠동갑이면 제 동생이랑 막내동생이랑 동갑인데 띠동갑 연하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나이까지는 그렇게 안 하는데 띠동갑 오케이. 일단 띠동갑이면 저랑 다르잖아요. 저는 9고. 아, 그게 살짝 거리감이 드네요. 하지만 오늘 첫 만남이니까. 10살 연하, 10살 연상. 10살. 저는 10살 연상. 연상이 난것 같아요. 아, 진짜 다 죄송하네. 죄송해요. 제가 좀 눈이 높아요. 죄송합니다. 별이 멋진 캐릭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네. 꽤 재밌어. 꽤 재밌는데? 야, 진짜 무무랑 대화하는 것 같아. 너 진짜 멋지다. 고맙다. 연상이 취향인가? 연상이 취향은 아닌데, 둘 중에 고르라면. 연하, 연상, 10살 연하, 네, 10살 연상 중에 고르라고 대본에 있었어요. 7살은 어떠냐? 죄송해요. 7살까지는, 갓 미운 6살을 지나시긴 했는데, 제가, 그래도 7살 미운 6살 지나서 축하드리긴 하는데 럭키 7 years old. Oh my god. Sorry. Sorry, sorry. 자. 또 있을까요? 아, 별며든다. 죄송해요. 저는 드립이 생각 안 난다. 우리 아들이 8살인데. 오, 바닐라라떼님. 아들이 8살이래요. 아, 미운 6살, 2살을 뛰어넘으셨네요. 오케이. 별아, 1살 연상. 좋아요. 1살 연상. 1살 연상 좋습니다. 다른 음식 시켜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지갑을 두고 왔어요. 지갑을 두고 왔어요. 오늘만 제가 번호 드릴 테니까 저한테 계좌번호 주시면 오늘만 어떻게 결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스테이크, 그쵸. 먹을 거 앞에 두고 지금. 정말 많은 질문 하시는데 되게 적극적이신 분이네요. 오, 본인이 사신다고 하시는데. 오, 번호 드릴게요. 꼭 저에게 연락 주세요. 다음번에 제가 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돌아올게요.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 여러분들 한쪽으로 씹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이렇게 넓어진대요. 그래서 양쪽으로 번갈아가면서 잘 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는 왼쪽으로 씹는 버릇이 있어서 오른쪽 얼굴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여기로 씹어서 여기가 넓어져서 제가 이 얼굴을 싫어하는 거래요.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용서 언니한테 머리카락 더아 받았습니다. 다음에 꼭 연락 주세요, 멜씨. 닝.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왔는데 아까 무슨 컨셉이었어요? 아, 컨셉 없었어요. 컨셉 없었고 그냥 스테이크 먹는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오늘 여러분들 스테이크 먹는 방송이에요. 왜 왼쪽 얼굴 싫어해요? 나 거기도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사람마다 오른쪽 얼굴 좋고 왼쪽 얼굴 좋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씹는 버릇이 왼쪽이다 보니 왼쪽이 살짝 넓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좋아하는 거지. 꼭 다시 보기로 보세요. 보지 마세요. 오늘 스테이크 먹는 방송이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 별거 안 했어. 아, 별아, 나도 등교 언니인데 아직도 유지장치 하니? 아래 치아는 유지장치를 하고 있는데 위에는 교정하자마자 유지장치가 떨어져서 그냥 뜯어버렸어. 뜯어버려서 거의 데뷔 전에 뜯어졌으니까 지금 7년 동안 못 하다가 다시 치과를 가고 있어요. 이거 진짜 TMI다. 치과를 가서 투명 교정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끼면서 다시 위에 치아가 다시 틀어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해요. 이게 치아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좀 많이 위에가 다시 토끼빨이 돼가지고 그래서 투명 교정을 지금 조금 했다가 이제 다시 유지장치를 하기 위해 열심히 잘하고 있죠. 여기에 언니 이렇게 보면 알아볼 수 있어? 내가 쓰는 번역 어플 볼수 있어요. 역시 우리 팬들 유지장치 평생 해야 되는 말 진짜. 이게 치아가 돌아간대요. 아, 언니 스테이크 하나 남은 거 먹어줘. 오케이. 자, 아까 그분은 이게 진짜 스테이크인 줄 아시겠다. 스테이크잖아. 우리 스테이크 먹고 있는 거잖아. 복숭아 아니었어요. 스테이크였습니다. 스테이크 꽤 질긴가 본데요? 스테이크가 꽤 이빨에 끼네요. 언니 친구들이 다 앨범 왜 사냐고 잔소리하는데 뭐라 해야 되죠? 그 노래 뭐지? 뭐지 이 노래? 잔소리인데? 나는 궁금해, 나는 궁금해. 가사가 뭐지? 뭐였지? 나도 궁금해, 나도 궁금해. 이 노래 가사가 뭘까? 어떤 분이 무슨 상관? 오, 시크한데. 여기에 별아 나 용선이다 실수로 네 번호 지웠어. 이 댓글 보면 번호 줘. 이게 바로 그건가? 그 뭐냐? 그 뭐야? 딸 아니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고장 났는데 나한테 3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보이스피싱! 이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인가 아빠한테 그게 온적 있었대요. 엄마 나 핸드폰 액정 고장나서 지금 문자밖에 나 지금 해커 뭐냐 PC로 들어갔는데 내말 듣지 않는 너에게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보이스피싱이 넘쳐납니다 지금. 채팅피싱. 이건 채팅피싱이야. 대표님도 나타나셨어요 지금. 채팅피싱입니다 이런 거안 돼요. 아까 부른 멜로디를 넣어. 나도 궁금. 아 그러네. 나도 궁금해. 나나나나나. 그러네. 나도 궁금해. 나나나나. 그러네. 근데 어떻게 잔소리인지 알았지? 짱이다. 별아 나 대박인데 연락처 까먹었어. 대박아 누나한테 반말하니? 어? 그건 아니지. 대박아 그건 아니지. 보이신 듯이 패러디한 건데 미안해. 웃기려고 한 건데. 아, 웃겼습니다. 웃겼어요.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조심하세요. 진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저분이 대신 보여준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몇분 했지? 1시간 7분 했습니다. 자, 7분 했으니까 3분, 10분에 오늘의 라이브는 종료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채팅으로 한몇 개만 받아볼게요. 스포 빼고. 자, 3분 후입니다, 지금. 아, 지금 53, 54, 55, 56. 자, 2분 후에. 아, 설치한 거 보여줘야지. 맞아. 똑똑한데, 맞네. 아, 미안. 제가 그거 못 보여줄 뻔했다. 오케이. 설치한 거 보여줘야지. 오케이. 자, 설치한 거 보여줄게요. 잠깐만. 얘가 지금 제가. 아, 이렇게 돌리면 되나?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리면. 이제 설치한 거. 이렇게, 설치한 거. 나도 궁금해. 나도 설치한 거. 설치했어. 이거 설치했어. 이거 설치했어. 되게 아늑합니다. 아늑해요. 여러분들, 아늑하고요. 되게 아늑해요, 진짜로. 짱이죠? 여기서 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괜히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누워있어, 그냥 이렇게. 되게 둥둥둥둥. 잠깐만 이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게. 잠깐만요. 아우 꺼버려. 안녕? 우리 지금 캠핑 왔잖아. 이거 그건데 다시 아까 그거. 우리 지금 캠핑 왔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초대하려고 그래. 우와, 내가 너를 초대할 건데 여기 안에 되게 어두우니까 내가 조명을 좀 비출게. 우와, 우와. 어, 귀신이 되는데? 귀신이 되는데? 아, 이렇게 안 비춰도 되네? 너무 웃긴데. 나도 내가 웃겨 지금. 나도 내가 웃겨. 와, 여기 되게 봐. 이렇게 하니까. 아, 이렇게 할 거야. 아까부터. 그쵸, 여러분. 아까부터 이렇게 할 걸. 진짜 늦방이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오케이, 30분 9시 반까지 하고 끝낼게요. 아시겠죠? 진짜 짱이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9시 반까지 하고 알겠습니다. 데이트 컨셉으로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레디, 레드, 선. 어, 왔어. 저번에 너가 밥 사줬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캠핑에 초대했어. 어, 캠핑에 왔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또 왜 그러니? 그 나도 말했죠.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고. 근데 오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우리 두 번째 만나요 지금. 아, 미안해. 내가 사실 말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단벌 신사라. 옷이 하나야. 미안해. 여기 어때? 되게 아늑하지? 고기? 배고프니? 내가 고기를 못 구워. 너가 구워줄 수 있겠어? 이런 나라도 괜찮니? 이 정도면 언니가 즐기는 건 아니지. 얌마 아니지. 근데 비대면 데이트 아니었어? 그러네. 그러네. 맞네. 그러니까 너가 좀 거기서 구워줄래? 먹고 싶은 사람이 구워야지. 먹고 싶은 사람이 먹어야지. 그렇지 않겠니? 나한테 뭐 궁금한 거 있어? 왜 비대면 건지 왜 이렇게 좋아요? 아니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과장을 보태자면 어떤 무무의 소원이래. 그래서 비대면 이걸 하게 된 거야. 그 무모 탓이지. 아, 내 발박수 들려. 저기 옆자리에 누워도 될까? 어, 미안해. 이거 텐트가 1인용이라 혹시 미안한데 밖에서 잘 수 있어? 팔꿈치 안 아파? 어, 괜찮아. 여기 굳은 살이 많이 배겨가지고. 한, 지금 너가 한 101번째 사람이라 여기가 지금 굳은 살이 많이 먹여서 나도 이랬던 게 되게 많거든. 완전 철벽이다. 그치? 내 몸은 되게 철로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좀 벽을 잘 치거든.
언니 나 달마시안 아니지? 어 맞았어. 거울 봤니? 혹시 거울 본 거니? 어 집에 거울 있어서 다행이다. 언니 여기 뭐 얘기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잘 테니까 너 밖에서 자주면 좋을 것 같아. 내 말자 내 피는 철이라고. 그래서 모기들이 내 피를 안 좋아해. 혹시 이거 디스전인가요? 언니 오늘 말이 조금 심해? 아 심했다면 미안해. 나 되게 빠른 사과 잘하거든? 설마 여기가 집이었대? 어 집이야. 지금 놀러오신 분들은 많이 놀랄 거예요. 이게 집이에요. 집에 제가 지금 이렇게 쳐놔가지고 놀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언니 그럼 나 왜 불렀어? 하, 보고 싶어서 불렀지. 당연히 너 보고 싶어서 불렀지. 그러니까 보고만 싶다는 거지. 해피 버스데이 유어 시스터. 보고 싶었... 그치 나 보고 싶었잖아. 다 알지? 보고 싶었는데 왜 철벽씨까? 그거 알아? 나쁜 여자가 먹히는 거? 언니 그래도 난 언니가 좋아. 그래서 내가 너 만나는 거야? 알겠어? 네가 나 좋아하니까 만나는 거야. 행순이 너라서 내가 만나는 거니까 행순아 많이 보고 싶다. 아 행무. 행무야. 행무야. 행무 너는 나 어떤 거 같은데? 행무야 대답 좀 해줘. 잠깐만 행무 너가 지금 나한테 뭐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텐트 안쪽으로 당겨줄래? 구석에만 있으니까 나 너무 불편한데. 어 행무야 지금 거리 두기 해야 되잖아. 그건 지켜야 될 것 같아. 우리 행무가 내가 많이 보고 싶어도 참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은근 재밌다. 은근 재밌는데? 그래서 나 또 나가 있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밖에 있으면 너가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안에 있으면 너가 밖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행무 너 마음 상한 거 아니지? 행무 너 이름이 행복할 행에 무무의 무잖아. 행무 본인 이름도 까먹은 거야? 연기병이 연기병이 아니라 진짜 과장을 좀 더 보태자면 우리 무무 중에 비대면 데이트가 소원이라고 해서 소원권을 쓰셨어. 행무야 너 행무잖아. 야 김행무 성은 김이오 이름은 행무. 소원까지 아니라고 했대. 그러니까 그 나도 알고 있다고 했잖아. 내가 과장 좀 보태서 소원권 쓴 거잖아.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야 김행무
우리 두 번째 만남인데 어떤 거 같아? 김앵무, 대답해봐. 최준의 다른 버전 같아요. 약간 답정너 버전. 내할 말만 해. 아, 좋지. 우리 내일도 만나고. 미안해. 내가 내일 출근해가 돼가지고. 우리 행문 출근 안 해? 근데 내가 좀 늦게 출근하긴 하는데, 내가 행무 데리러 갈게. 대신 나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 행무 출근해. 미쳐버릴 것 같아. 가기 싫대. 가지 말고 나랑 있자. 나 저녁에 출근해. 그냥 우리 행무라는 사람 빼고 다 나와야 할 듯. 혹시 너네 심야 괴담 해봐? 너네가 아니지. 행무야, 너 심야 괴담 해봐. 그거 진짜 무섭다. 언제까지? 저번 저저번 주 저저번 주 저번 주거 우리 또 언제 만나? 아니면 너가 내일 행무 너가 내일 나 일하는 대로 9시까지 올래? 그럼 나볼수 있는데. 여기 팔꿈치가 아파. 팔꿈치가 아파. 철이라며. 아, 철도 굽잖아. 철도 이렇게 어디 부딪히면 이렇게 이렇게 휘잖아. 그런 거지. 미안, 나 9시 퇴근이야. 그럼 어쩔 수 없지. 진짜 가면 안 돼. 언능 취소. 아니야. 우리 자, 지금 여러분들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레드 선. 자, 이제 16분이에요. 14분 남았습니다. 14분 남았어요. 졸리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너무 아파. 눈썹 라인 이뻐요. 눈썹 문신이 다 지워졌어요. 팔꿈치가 아파. 시간 다시 협상해보면 안 될까요? 미안해. 다시 글로 갔네. 아니야, 다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시간 25분을 경과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주말을, 잘 보내시라고, 저는. 입술이 너무 건조하네. 아, 이거 뜯고 싶은데.
뜯어지질 않네. 부재불었어요. 아무 뜻도 없이 무심하게 내뱉었지만 이제 나만 혼자 남겨두지 말란 뜻이야. 아니요, 피는 안 나는 그 딱 있잖아요. 피는 안 나는 그거라서. 잘 자고 날 하루가 길어질수록 네가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는 널 알기에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잘자를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안경 좀 뭐 저도 이 안경을 잘 몰라가지고. 배부른 고민일지도 뭐지? 배부른 고민일지도 내 기운을 걱정일지도 불만 백배 쌓인 매일매일 꿈꿔왔던 나일지도 깊은 밤을 새웠네 먹방 봐야 쉽게요. TV를 켰다 껐다 스마트폰 블루 즐거움을 찾자 감정의 역지 그거 잘하나 감흥이 없지. 밤이 오면 날 생각해요. 어두운 밤 하늘 아래서 얘기 나누며 수많은 별들 사이 오늘도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내게 안겨요. 우린 문날 달이 태양을 가릴 때 퉁퉁 차 그 빛을 잃어 어둠이 내릴 때 별이 되어 널 비출게 둔둔둔 내 멋대로만해.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그 mirror I'm looking for a lady that was walking by and she was standing in the ropes tell me all about and then I really want something I can't deny. Go let me do a thing and I'm gonna put my game up on it. 표정이 없는 lady 맘을 열어봐 왜 자꾸 마시선을 피해 나를 바라봐 알잖아 네가 없으면 너만 찾는 나. Go let me do a thing and I'm gonna put my game up on it. 가사가 맞나요? I'm looking for a lady that was walking by and she was diamond in the ropes tell me all about. 그 뭐지? 그건 It's gonna be one less only girl one less only girl. How many told you when start over when shoulder right your girl. Tell me that. 가사를 잘 모르겠어. 잘에 맴도는 기분 Say yeah, say it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그거 뭐였지? 어다 타네마 마포레 어다 트라이 인더 마마 크리스마스이니까 저 별들의 말에 떨어지지 않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더 크리스마스이니까 출퇴근할 때차 안에서도 문나잇에서도 봐요 여러분. 출근을 8시에 하고 퇴근을 10시 반에 해요. 비도 오고 그래서 니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랬어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니네 울진 않죠 그날의 감정을 느껴보고 봐서 아무 말 하지 않았죠 바보처럼 어, I'm gonna wait you on your shit 이게 원래 자, 여러분들 이제 6분 남았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한여름밤의 꿈? 논픽션. 이거밖에 기억 안 나네. 그쵸 해. 그쵸 해. 예. 낯선 날. 낯선 날. 별다른 이유 없이 허전함이 넉넉. 우린 어느 별에서 떨어져 둘이 됐을까 I wanna be selfish 아직만은 나의 wish 미름 미야오 체리 감귤 배치 야 워터 멜론 맹고 봄타? 와 가사를 미치겠네 가사를 모르겠어 불러주고 싶은데 봄타 뭐였지? 노래가 뭐였지? 나는 개똥벌레 개똥벌레를 불러달라는 분이 계시네요 배빨 난 언제나 나 해 지나고 때려내고 다이아몬드를 샴푸를 불러달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봄타 뭐지? 나 봄타 나 뭐지? 마이 스타 스타 모닝 랩파트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와 모닝 아 가사가 뭐였지? 모닝 가사가 뭐였어요? 가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자 블랙 말고 다른 색상도 있나요? 네 다른 색상도 있습니다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웃는 너의 모습에 많이? 이게 뭐지? 물처럼 투명해 연기처럼 흐릿해 내 기억에 할까 순간 느껴지는 뭐 이런 이거였는데 순간 느껴지는 거리감에는 널 뜨고 말아 이제 혼자인 때가 많아 댄스 올라 빨라진 템포 빛 숨이 차올라도 손은 내 허리 위 너는 마치 내게 오는 것 같아 파도 같아 찬스 아 이어지는 너와의 대화 기분 속을 헤엄쳐 꿈이란 걸 알아 또
이거네요. Destiny makes me cry. Destiny makes me smile. 고장난 나침반은 돌고 돌아 길을 잃은 듯이 혼란해. 생각보단 괜찮아. 오늘 내 맘을 밀었네. Yeah, yeah. 어제와는 다른 이유가. 다이아몬드 레파티오 레파티오 네네네 보내고 너를 그리고 너를 그리고 너를 그리고 너의 꿈 그리고 이루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이 텐트는 언제 생겼어요? 이 텐트는 생긴지는 오래 작년에 개태했는데 이제 펼쳤어요. 아후 자 2분 남았습니다. I can call it love my baby 나도 몰래 나 오는 설레임에 You can call it love Windflower With windflower Yeah 그럴만했지 그래 한 번뿐인 이별에 소란스러 나가보면 노크하는 애 미련이야 식탁이 차려진 음식 혼자 덤덤한 척 늦은 식사 봄타 그런가? 자 1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의 과몰입은 잘 묻어두어주세요. 그냥 오늘 재밌게 부모들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먹방도 해보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비대면 소원이라는 무무의 얘기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잘 자고 또 이렇게 제가 과몰입하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앵무 잘 있고 내일 보자. 내일 나 데리러 와야 돼. 갈게요. 바이바이 안녕 잘 자. 굿나잇.